이 자리가 다 길이 학교가 편한 것 같아요. 하면서 내 생애 최고였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. 잊지 못할 그런 순간. 예. 우리 호영 씨는 좀 어떻습니까? 가장 최고의 순간. 되게 많은데요. 저 개인적으로 이제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저희 100회 공연을 했을 때 100회 날. 제가 방송에서 눈물을 안 흘려요. 제가 안 울어요, 웬만하면. 네. 딱 한 번 무대 위에서 울었던 게 그 100회 날. 끝나는 날 중간에 태우 군이 딱 이러는 거예요. 여기 정말 관객분들 죄송한데 무대 위에서 저희 다섯 명에서 1분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. 와. 그냥 뭐 노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무대 위에서 다섯 명이 딱 끌어안고 그냥 정적이 1분 동안 흘렀어요. 근데 거기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. 예. 예. 제가 왜 달라 그런 거예요? 이제 저희가 100회 동안 왔는데 그냥 너무 지금 오고 나서도 신기한데 믿기지가 않는데 돌이켜 그러니까 생각 좀 해보자고 이제 무대 위에서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예. 그래서 1분 동안 다섯 명이서 얘가 무대 위에 가만히 끌어안고 있었어요. 다들 이게 땀처럼 눈물이 다 흘려지니까 예, 그렇게 오른 그때가 제일 최고의 순간이었어요. 최고의 순간이었어요. 어떻게 했지? 이한율 씨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아이돌 출신은 아니지만 맞아요, 맞아요. 아니 그 연세가 아이돌이 아니어서 그렇지 지금은 이웃이지만 DJ 덕 시절이 있었다니까. DJ 덕 시절에 아니 우리 저 어떻게 보면은 또 벌써 하기도 네, 전에 벌써 손에 땀이 차. 땀이 손에 흥건히. 아 흥건 왔어요 지금. 아니 이한율 씨도 좀 어떻게 보면 같이 활동을 하던 시절에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죠.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네, 네. 예. 내 인생 최고의 명장면이라 꼽을 수 있는 건? 저도 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. 한 업소에서 업소? 일단 스케일이 예. 업소로 한 100회 이상 공연한 적이 있어요.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. 한 업소에서? 그거 대단합니다. 한 업소에서 뭔데? 한 같은 장소요? 아까 소녀 씨가 같은 장소에서 100회 했다고 대단하다고 했지? 예. 업소는 더 힘들어. 애들이 내 신발이 몇 개인지 내 시계가 몇 개인지 다 거의 자존은 죽순이라고 그러죠? 힘들어요. 애들 다 외워요. 굉장히 힘들어요. 그러니까 늘 변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깔매치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되고 깔매치 색깔 방송용으로 얘기해주세요. 네. 색깔 조합. 예. 아, 저희도 업소 마지막 날 저희 멤버들이 시간을 가졌어요. 시간을 가졌어요. 그동안 즐거웠다고. 그동안 즐거웠다고. 여러분 감사해요. 정말 이렇게까지 공연할 수 있었던 게요. 복준 씨는 언제 가죠? 전 지금 딱 두 개가 생각이 나는데요. 네. 하나는 그 처음으로 이제 저희 대상 받았을 때. 대상 받았을 때. 네, 그때 진짜 되게 많이 울었었어요. 그러니까. 저희 멤버 중에 이진 씨가 진짜 안 울어요. 호영 씨처럼 한 번도 안 우는 스타일인데 딱 두 번 울었어요, 그 친구가. 제가 말하려는 이 두 가지인데요. 네. 하나는 그때랑 또 하나는 게릴라 콘서트 MBC에 이날에 있었잖아요. 네, 그거 일산에서 했었나 아무튼 그런데 정말 그 왜 숫자가 한 명만 모자라서 진짜 못 하잖아요. 의외로 못 한 분 때문에 네, 못한 분이 꽤 계세요. 그러니까 저희도 솔직히 너무너무 이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. 눈 가리고 가는데 몇 명이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딱 그 숫자를 딱 봤을 때 세지는 못하지만 그 많은 분들이 그 밤에 오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스러웠어요. 근데 이제 딱 숫자가 막 올라가잖아요. 그때 딱 아 이제 할 수 있구나 느껴져요. 그 순간이 진짜 감동스러웠어요. 신화의 동안 신화는 어떻습니까? 언제가 좀 가장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? 저는 옥주현 씨랑 마찬가지로 게릴라 콘서트 때 그때 되게 많이 긴장했었거든요. 네. 그리고 유난히 그때 그 김진수 씨가 기관적으로 저희를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안 될 것 같다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저녁 해 질 때까지 계속 저희가 홍보를 다녔는데 되게 더웠어요 그날 되게 덥고 이렇게 의정부였나 어디 되게 외딴 데 가가지고 아 사람들이 올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러다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진짜 그때 방송 다시 보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멤버들이 막 콧물 가지려고 펑펑 울었어요 정말 전진 씨 너무 울고
그리고 막판에 혜성 씨가 기분이 너무 좋고 감동스러워서 이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 도는 쭈가리라는 기술이 있어요. 앞쭈가리, 앞쭈가리. 앞쭈가리. 앞덤블링. 앞덤블링, 그러니까 발로 하면 빡 하는 게 있는데 무릎이 안 좋으세요. 그거다가 응급실에 실려가시고 너무 흥분한다 보지. 그게 전문용어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. 아, 쭈가리가 돌아서 쭈가리 나선 주현 씨 별명 아니에요? 저 어떻게 하다 보니 주발이 주발이 옥주발 씨고 여러분 옥주발 씨 주발이 아 저희도 다른 방송에서 게릴라 콘서트를 했었어요. 그래요. 저희 그 여섯 명이서 아, 무한걸스 멤버들. 네, 근데 저희는 동대문에서 했었고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가다 아 뭐야 춤추네 이러면서 보신 거였는데 한 300분 정도 오셨는데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. 근데 이분들은 몇만 명이잖아요. 그 감동이 얼마나 클까. 예. 아, 저는 감동 콘서트 하니까. 네. TV를 통해서 엄청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. 어떤? 그러니까 저희 멤버 세 분이 이제 회사 계약이 끝나서 JTA를 만들었을 때 만들었는데 MBC에서 게릴라 콘서트를 한 거예요. 예. 근데 봤어. 저는 그렇게 세 분이 그 눈물을 흘리는 걸 우혁 씨가 눈물 흘리는 걸 본 적이 없었고요. 세 분이 엄청 우는데. 그 우혁 씨인가 통일 씨인가 누군가가 이런 얘기 했어요. 저희 이제 HOT 아니라고 사람들이 했을 때 너네 셋이서 뭘 하겠냐고 했을 때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. 힘들었다고. 아 근데 진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. 지난 앨범 준비 기간 8개월 동안은 몇몇 분의 사람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. 어떻게요? 너 이제 HOT 아니지 않냐고. 네 여러분 조금만 잠시만. 네. 소영 씨도 우리 G.O.D 시절에 게릴라 콘서트를 그럼요. 예. 저희도 저도 들으면서 계속 제때 생각이 나요. 진짜 못할 것 같은 느낌 막 들어요. 게릴라 콘서트가 정말로 그때. 갑자기 막 정말로 팬들과도 얘기를 안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불안하면서 딱 무대에 섰는데 거기에 채워주신 분들이 와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오셔서 뭘 준비를 하셔서 막 이렇게 들어서 예, 카드를 들어서 막 바꿔주시면서 뭘 해주셨는데 정말 감동이에요 정말로. 정말 다른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. 소름이도다. 저희들도 D.O.C.도 그때 게릴라 콘서트 했었었거든요. 예. 아 맞다. 예. 네, 근데 아 했네. 나만 못했어. 성공하셨죠 그때. 어, 진짜? 그때 우리는 간신히 성공한 게 그때 5천 명이 그 아마 그 데드라인이었을 거예요. 근데 5,014명이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소중하다. 카운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근데 카운터가 올라가는데 정말 멤버들 이렇게 눈 가리고 있을 때는 몰라요. 야 설마 안 왔겠어 그러다가 설마 안 왔겠어. 설마 안 왔겠니? 그러다가 딱 여는 순간 정말 사람들이 딱 찼을 때 정말 북받쳐 올라요. 그렇죠. 그러면서 노래하면서 막 그 그래 할 수 있어. 최고죠 최고죠. 그래 난 어려. 난 젊어. 현실을 가장 최고의 순간이. 제끼 시절. 2년 반 정도 활동한 이 시절을 마감하고 해체하는 순간. 최고의 순간이라고 뽑고 해체. 싶어요. 야. 드림 콘서트에서 해체 무대를 가졌거든요. 지오디 팬 여러분들도 같이 막 우셔주시고 그러면서 이 팬들의 소중함도 많이 알고 또 지금 솔로의 길을 또 깨닫게 해준 것 같기도 하고 나 한 명이라는 말로 너를 떠나겠지만 기억해 줄 수 있니 우리 서로 사랑한 것은 최고이자 최악이자 하여튼 다 겹치는 것 같아요. 저는.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는 네. 마지막 무대였군요. 왜 해체한 네. 거였어요? 특히는? 지용 씨가 떠나. 지용이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. 지용이가 연락이 안 돼. 아무튼 지용이가 연락이 안 돼. 오래된 일이라. 근데 그때 당시엔 좀 언제까지 우리 지켜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.